예,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. 바쁘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또 바라면서 이 하루를 보낼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복,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일까? 그렇죠.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하죠. 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복의 내용, 어떠한 복 받기를 원하는가? 또복 받아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되어줄 수 있을까?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. 복인 줄 알았는데, 그 사람이 복 받은 줄 알았는데, 그게 오히려 화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. 또 어떤 경우는 화인 줄 알았는데, 잘못된 일인 줄 알았는데,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.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? 저는 이것, 곧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. 이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어진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파워,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인지,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.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, 하나님의 함께하심, 하나님의 도우심,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면,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,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. 참된 복, 그 하나님을 오늘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 삶에 가득한지 그것을 직접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